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화신, 셀트리온 이렇게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화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바이오 쪽이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CS라든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대장주, 대형주들 사이에서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들은 적감해서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들고 왔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 CDMO 회사고 뭐 반도체로 보면 TSMC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요. 뭐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풀릴 텐데 뭐 그럴 때마다 뭐 CDMO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고 특히나 이제 24년 같은 경우는 뭐 항체 의약품 뭐 이제 ADC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쪽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부분에서 CMO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요게 이제 FDA 승인이 되면서 신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은 선 증설하고 후 수주로 진행을 하는데 요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과의 좀 오랜 기간에 협력 관계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1, 2, 3공장은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4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2년까지 5에서 8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동이 될 때마다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공장 같은 경우는 25년, 6공장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완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뭐 매출 캐파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다 좀 부진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항체약품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7에서 한 10년 정도로 장기 계약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연속적인 수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해서 파트너십을 좀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수주 전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70만원에서 75,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증권가에서도 뭐 100만원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도 100만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60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화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 특히나 이제 기아가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굉장히 좀 싼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화신이나 SN, 뭐 서현이와 다 비슷한 흐름들이 아마 진행이 될 텐데 화신 같은 경우 PR이 4배 중반 부분이고요. PBR도 1배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할인 요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다라는 점과 시설 투자를 조금 하는 거에 따른 좀 차입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기적인 좀 할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완성차 쪽에서 특히나 고가 차종에 따른 믹스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24년부터 중요한 두 개의 신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되는데 7월부터 현대차와 기아 세 개 차종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25년에는 또 4개 차종의 납품이 좀 진행이 예정이어서 좀 상당히 이 부분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뭐 샤시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좋아지더라도 뭐 샤시라든지 이런 차체 같은 부분은 계속적인 좋은 기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상승력이 나고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눌림목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매수 같은 경우는 11,900원에서 12,8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충분히 유효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800원을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이런 좀 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이 자동차 완성차 대비해서 한 2배, 한 2.5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5,8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